보이나? 화면은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예. 근데 왜 여기 내가 왜 그거 뜨는 것 때문에 저게 안 돼갖고. 아, 슬라이드 쇼 말입니까? 예예. 그거 어디 누르고 슬라이드 쇼 됩니까? F5번 슬라이드 누르십니까? 쇼를 시행하고 이제 화면 공유를 누르시면 되는데. 아니면 F5번 눌러주시죠. 예? F5번 눌러보십시오. F5번이요? 예. 아, 오케이. 예, 됐네요. 예. 예, 제가 얼마 전에 본 담당 증례인데, 저, 재밌는 것에서 한번 들고 왔습니다. 일단 동영상부터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. 환자는 소화불량으로 오셨고, 예, 그, 식도염장을 모두 좋아지지 잘 않는 데서 오셨는데, 이것 때문에 아팠지는 않습니다. 일단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. 예, 뭐, 조금 이상이 있어 보이시나요? 요 부위가 조금 지비열이 좀 꾸준히 크기도 보이지만 요쪽 부위가 좀 이렇게 좀 뭐 에코 떨어지니까 뭔 시끄러운 게 지금 보이시겠습니까? 다시 한번 보실까요? 이 뎁스를 상당히 낮춰서 봤는데 여기가 좀 이상해서 보입니다. 그래서 다음에 예, 하이 레졸루션은 로우 포지션 그걸로 다시 한번 봤습니다. 저기 보이시죠? 여기. 예.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예, 69세 남자인데 소화불량으로 오셨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노말 뎁스를 했을 때 보면은 여기 리볼버스 아스펙트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한번 좀 이상한 것이 보여서 칼라 도플러 띄워보니까 디그레 아티팩트 좀 보이는 것 같았고 뎁스를 낮춰서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뭐 노컬라 시크릿이 된 것이 보였습니다. 그래서 하이플렉스 리니어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노컬라 시크릿이 된 것이 잘 보였고 예, CT를 찍었습니다. CT에 보시면은 여기, 여기에 예, 인행신 되는 포칼 시크릿이 보이죠. 예. 푼달 타입의 집이 아드로 마이오마토시스 완전입니다.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GB 볼 때 특히 푼드스 볼 때는 저는 이렇게 하이 프리퀀시의 프로브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특히 좀 애매하거나 리전이 의심될 경우에는 전문의 소중한 GB 캔서도 그런 했었는데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프로브로 푼드스 쪽을 좀 확인해 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이 케이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이게 단순히 두꺼워진 건가요? 아니면 프리지안 캡이 있으면서 거기에 생긴 건가요? 프리지안 캡은 좀 닿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보시면은 프리지안 캡이라 보기에는 좀 그건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원장님 네. 혹시 그럼 집이 다이버티큘럼 아닙니까? 아, 다이버티큘럼을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예. 월 시크니 같습니다. 맨 끝에 보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디펙트가 있습니다. 예. CTS도 보면은 어. 예, 끝에 보면 이렇게 인해진된 게 보이죠. 이 경우는 그냥 팔로우업 하시면 되겠죠. 예, 제가 볼 때는 CT에서도 뭐 월 인비리 조속, 물론 그 뭐 캔서하고 구분이 되겠으면 하지 않겠지만은 일단은 추적 검사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. 포칼 월시크니이고 예, 포칼 월시크니 원래 제일 중요한 거는 캔서하고 간비인데 이렇게 이제 초음파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일 때 내가 좀 더 감별하기 위해서 잘 요건 이제 관찰을 잘 하셔야 되겠고 이 딩클리 그 리버레이션 아티팩트 있으면 잘 이게 관찰이 쉽지 않거든요. 그럴 때 우연히 이렇게 좀 뭐가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띄워봤고 예. 리니어 프로브 보니까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리니어 프로브로 특히 집이 푼드스 아래에는 예,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특히 GB 펀드스는 그 좀 신경 쓴 만큼 경변을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초심자분들께서 더 신경 써서
참고해서 종할 때 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예, 선생님 감사합니다. 예. 그 다음, 네, 원장님 그 공유 중지 좀 눌러주시고. 아, 예.